제가 이거 사건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가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오세요. 가해자인 경우도 피해자인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냐?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가 책임보험이 뭐고 종합보험이 뭔지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임보험이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대인배상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2라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한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그래서 이걸 안 들면 과태료 물고 차를 못 몰아요. 그리고 종합보험은 한도가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대까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입하지 않아도 사실 차를 운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책임보험만. 왜냐면 보험료가 거의 뭐 웬만한 차들은 한 4,50만원? 5,60만원 차이 나고요. 그리고 뭐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 이상 보험료의 차이가 나요. 책임보험만 드는 거랑 종합보험만 드는 거랑. 그러다 보니까 책임보험만 들고 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가 피해가 커요. 그러면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가 됐을 때도 보험사가 없으니까 개인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가해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막 그 손해배상액이 막 몇억 원 되는데 근데 내가 그걸 배상해 줘야 돼요. 직접.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어서 말하자면 한 5,60만원 뭐 많게 한 100만원 정도의 돈이 모자라서 1년에 한 번 드는 그 종합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자동차처럼 위험한 물건을 다루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내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됩니까?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잠깐 뭐 딴 생각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인데 이거 내가 한 1년 보험료 50만원, 100만원 이거 너무 비싸서 들 수가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위험한 물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죠. 정책적으로 보면 뭐 자동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임보험만 들고도 차를 운행하게 할 수 있는 적어도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종합보험 자체를 의무보험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보험사 직원이 아니에요. 보험사에다가 뭐 돈 많이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진짜로 이런 책임보험만 든 차량에 사고가 난 피해자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교통사고를 내서 가해자가 돼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돈 없으면 차 몰지 마라 이거 이렇게 돈 없으면 차 몰지 마라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는 안전한 장치를 갖출 수 있을 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좋은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